근데 한참 힘드실 때, 아이씨,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혹사시킬 바에 진짜 그만두자, 하지 말자, 이런. 그만두고 싶었죠. 지금도 제 마음은 산에 가 있어요. 한 3일만 근무하고 목금 토 산에 좀 다니고 이러면 어떨까? 그래서 온거 반대. 시간 선택제라는 게 있더라. 공무원들 시간 선택제. 아예 월, 수, 목만 근무하고. 우리도 근데 보니까 교직도 그런 게 있네요. 근데 교직에서는 교육청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게 단위 학교 같은 학교에서 두 명이 같은 과목에 신청해야 된다. 옵션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거야. 같은 학교에서 두 명, 어떤 학교는 학교에 두 명밖에 없는데. 뭐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. 제가 또 교육감 검색해가지고. 근데 다행히 시간 선택자가 되면 신규 임용을 하나 할수 있거든요. 두명 합치면 빈자리 하나 생기면 그 자리에 신규 임용. 지금 임용 적체가 된 문제가 이슈가 돼서 교육감님이 좀 묘수를 많이 한 것. 단위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내년에 저는 시간 선택제에 좀 기대고 있어요. 좀 쉬어야 돼.